그러니까 지금 떨어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건데 뭐냐면 전체적인 몸의 액션이 아무리 빨라서 잘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붙어 있는 손발이 비슷한 스페이싱을 유지해주면 스피드감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다 잡을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손에 궤적을 우리가 그리기에는 스페이싱이 너무 크거든.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되게 빠르지만 부드럽게 연출됐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의 오프셋은 있어야 되긴 한데 이건 타이밍의 오프셋을 잡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여. 왜냐하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여러 개의 프레임이 아니라서 짧게 벌어지는 프레임이라. 자, 어쨌거나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인데 여기는 개념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더 뒤집어져야 되니까, 아이고 씨, 요거를 차라리 그냥 돌려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탈골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의 궤적을 볼수 있는 거지 계속.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뒤집히는 거지 이렇게. 뒤집힐 때는 지금 키프레임이 이게 중간에 넣긴 해야 돼. 왜냐면 여기는 지금 되게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무빙 홀드를 조금만 더 짧게 진행이 되고 해서 내려오고 내려온 양을 좀 줄이고요. 여기는 아주 촘촘하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약간 이제는 전체로 내려와도 될것 같고요.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도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리고, 그러니까 손가락 꺾도 해줘야 돼. 왜 키프레임이 여긴가? 여기지, 여기, 그지? 이거는 키프레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져야지,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몸은 굉장히 빠른데, 여기는 되게 안착이 부드럽게 진행되지. 여기는 알아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